여러분의 계절을 쑥쑥 키워드리는 머디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자, 증권가에서는요, 9월에도 반도체 관련주를 주목해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HBM을 능가하는 차세대 D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졌고, TSMC를 과연 추격할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번 달 반도체 관련주들이 눌릴 때 조금씩 모아가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시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정혁 차트 매니저가요, 핫테마 시간 그리고 공략주 통해서 네 종목이나 준비를 하셨으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정혁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매수하지요. 거리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매들리. 매수하지요. 항상 매수만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 이정혁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은 매수하는 데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하지만 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고요. 그냥 뭐 시장가로 그냥 매수하면 되겠죠. 그런데 매도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초심자분들 그리고 중급자분들, 고수분들, 각각이 매도라인, 목표가를 설정하는 부분들 공부해가면서 하나씩 공부하시면은요, 분명하게 좋은 타이밍에 또 매도하실 수 있는 타이밍들을 잡아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오늘도 함께 공부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 아침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뭐냐 그러면, 자, 날짜가 조금 수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하고 국내 증시를 오전마다 브리핑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유가의 상승과 연준에서 어때요? 긴축의 장기화 우려에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유가는 올해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유가도 조금씩은 체크를 하시면 분명하게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외에서 자사 고객에 있는 고객들을 활용해서 사업에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주들이 일제히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무원들이죠? 그래요. 외산 핸드폰 사용을 규제, 사용 못하게끔 규제하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애플도 급락을 좀 보였던 그러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상황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죠. 그런데 유가 급등하고 있죠. 국채금리 급등하고 있죠. 미증시는 똑같이 하락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어려운 시장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 중국의 부동산 디폴트,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당장 내일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들도 있지만 내년 초까지 단계별로 지금 계속 나와있다. 한동안은 이 부분이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포인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서 달러 인덱스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환율이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율 공부했죠? 환율에 따라서 외인들의 매수 포지션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체크를 해 가시면서 함께 매매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체크 포인트 맞습니다. HBM이에요. 삼성에서 첨단 패키징, 아이고, 예,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을 하겠다. 고대역폭 초고속 메모리죠. 그래서 요 넘어서는 차세대 D램의 기술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슈들 한 번씩은 뉴스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오늘 공부할 건데요. 항상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매수한다고요? 그렇죠. 조정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반대로 하시잖아요. 뉴스에 사고 공포에 파시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공포에 매수해서 뉴스에 매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서 한 종목씩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 첫 번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PMT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을 하실 때에 항상 차트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길게 보셔야 된다.
길게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상단 부분에서 거래량들이 많이 실렸던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충분한 조정 구간을 잡아놨는데 여기에 한눈에 들어오죠, 여러분? 어때요? 아니, 이 저점 관리를요, 얘네들이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요. 너무 이쁘게 만들어가고 있죠. 차트도요, 여러분, 지저분한 차트가 있고 조금 깔끔하면서 이쁜 차트들이 있거든요. 얘는 차트가 너무 이쁘다. 잘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고점이 얼마였습니까? 27,750원이었고 지금 현재 자리들을 보게 되면 2만 원대예요. 어제 기준 차트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을 우리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본다라고 하면 중요 라인에다가 제가 지지선을 그어서 왔어요. 그러면 야, 니네들 왜 그래? 니네들 여기만 올라오면은 돌파를 시도를 했고 여기만 내려오면은 지지를 당해주고 그러니까 이 라인은 뭐예요? 우리가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얘네들은 뭐예요? 변심을 한다. 어쩔 때는 지지가 되고 어쩔 때는 저항이 된다. 그러면 요 라인대, 중요한 라인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요 라인대에서 반등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지지선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셔도 될 거고요. 두 번에 나눠서 비중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1차 매수 구간, 2차 매수 구간으로 잡아서 대응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이 라인대에서 들어왔을 때 최저점인 이 라인에서 3호가죠, 3호가. 3호가를 이탈한다? 그러면 손절 라인, 저 안전벨트 단단하게 매시고 대응할 수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픈엣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요 라인대까지 내려와주면 좋겠죠.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집단지성이 발동이 걸려요. 그래서 너의 매도가 나의 매도를 부르고 나의 매도가 너의 매도를 부르게 되는데 저점과 저점을 이어주는 추세 라인 한 번씩 딱 그어보시고요. 아시겠죠? 추세 라인을 이탈을 하는지 확인해가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우리 조금 이따가 안내해드릴 노란톡방에서 제가 영상 따로 올려드리니까요. 그거 보시고 같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PMT가 되겠습니다. 아, 저는요, 여러분, 우리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저요, 여러분, 우리 매매할 때 이런 고점 라인에 들어가나요? 이런데 저 매매 안 해요. 네. 안 사면 안 샀지, 안 합니다. 저와 함께 계속 매매하셨던 분들, 제가 이렇게 관심 갖는 종목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패턴들을. 어때요? 얘도 너무 이뻐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했던 유통주식수 체크하고요. 그죠? 가벼운 종목이죠. 거기에다가 의미 있는 거래량 체크하고요. 얘네들이 지금 흘러 내려온 이후에 여기는 보지 말자 이거예요. 오케이. 너희들 해 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모아왔겠죠. 박스권으로 모아온 거예요. 모아온 물량을 가져다가 눌림목이 발생을 할 때에는 뭐다? 그렇죠. 상승 준비를 하는 것이다. 즉 변곡점이 발생하기 전에 이러한 눌림이 나온다라고 했죠. 자, 어때요? 저점에서 저점 라인을 이렇게 이어보니까 추세를 지금 현재 바꾸어 놓는 변곡이 발생을 하면서 우상향으로의 추세를 만들어 놓았고 누가 보더라도 수상한 거래량이 나타났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잠시 후에 공부하겠지만 위에 칸하고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보아하니 괴리율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러니까 화살표까지 떠줬어요. 어머, 이거 어떻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이만큼 상승을 해 있다라고 하면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겁니다. 충분하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중에서 진입 타이밍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라인을 제가 그어왔어요. 네. 추세도 그어놨고요. 중요한 지지선과 저항선을 쫙 그어왔어요. 어때요? 어우, 너무 이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선을 많이 그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선 많이 긋는 분들은 매매 잘 하시더라고요. 아시겠죠? 선 많이 그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보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는 거죠. 추세 라인을 뚫으려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할 건지 아래에 있는 지지 라인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형성하고 나서 상승 패턴을 만들 것인지 분명하게 기술적인 분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현재 이 라인대에서 들어온 이 거래량이 털고 나갔느냐 이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윗꼬리가 달리는 종목들 놓친 적 있습니까? 우리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요. 오늘요 여러분 함께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들 가운데에서 수익나는 종목들 보시면 꼬리 달리는 종목들은 놓친 적이 없어요. 진입한 종목들 가운데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꼬리를 달고 나오면 어디에서는 이래요. 어머 이거 해먹고 나갔나 봐요. 얘네들 뭔가 문제가 있어서 다 도망갔나 봐요. 도망갔으면 주가가 흘러내려야 돼요. 반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터트려요. 여기 얼만데요? 4,500원에 모아서 6,000원에 터트립니까? 어떤 바보 멍청이가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누구 주머니인가 들어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PMT 분명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고 분할과 우리가 그 지뢰 설치를 통해 가지고 평당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저점 라인에서 반등 나오는 거 잡아먹으면은 그렇죠. 좋잖아요. 우리 수익도 크게 낼 수 있고. 그죠? 그래서 PMT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어요. 마찬가지예요.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께 대응 전략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올려드리니까요. 그거 보시고 나서 같이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이었죠,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제가 어제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던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영상 찍어서 올려드렸죠.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시려면 이 거, 추, 매,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아니, 매니저. 네. 아니, 내가 말이야. 아니, 나 주식을 내가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이 평선 모를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만의 어떠한 기준을 잡아놓고 계시느냐 이거죠. 이 평선 모르시는 분들이 어디 계세요? 아니, 거래량 모르시는 분들이 어디 계세요? 네. 그런데 자기만의 기준이 있느냐 이거예요. 역배열, 정배열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는 요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집 기간에 따라서 매집 기간도 여러분 6개월에서 36개월까지 걸린다. 그런데 시총에 따라서 또는 유통 주식수에 따라갖고 매집 기간이 다르다라는 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실걸요? 이러한 기준들을 잡아 놓으셔야 되는 거. 아, 시총 얼마짜리, 유통 주식수 얼마짜리는 대체적으로 얼마의 기간 동안을 모으는구나. 그러면 36개월을 모았던 12개월을 모았다라고 하면 12개월은 몇 년이에요? 1년이에요. 그죠? 52주죠? 1년이면은 며칠 이평선이에요? 240일 이평선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목은 240일 이평을 기준으로 잡고서 매매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어떤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잡아 놓으셔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공부할 수 있냐? 그렇죠. 노란톡방에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이 내월매매라고 하는 거는 책에서도 안 나와요, 여러분. 책 보고 매매한 거 아닙니다. 뭐냐 그러면 아, 매번 제가 매수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반했던 종목이 갑자기 막 급등을 해요. 그러면 이거 손절하고 이걸 또 갈아타요? 그러면 타자마자 얘가 또 빠져요. 그러면 또 조금 전에 손절했던 종목이 또 올라가요. 아유, 미치고 팔딱뛰겠더라니까요. 예.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낮은 자리에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찾아낸 게 내올 매매인데 요게요, 여러분. 내려올 때 매수하니까 올라가더라라고 해서 내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거 이름 지어놓고 매매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누가 지어줬겠어요? 맞아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름 지어주신 거예요. 어머, 매니저님. 야, 기가 막히네요. 내려왔을 때 매수하니까 진짜 올라가네요. 그래서 내올매매가 된 거예요. 굉장히 직관적인 매매법이다. 제 차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저녁에 영상 따로 올려드리죠. 차트 보시면 어때요? 정말 깔끔하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잡아내죠. 직관적이다. 아시겠죠? 두 번째, 선을 세 가지만 딱딱딱 그어보시면 네, 게임 끝. 네, 분석 끝.
아시겠죠? 자, 거기에다가 높은 자리, 이 고점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정받는 이 자리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남들보다 어때요? 평단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서 매매하실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손흥민 그 선수 아버지가 손흥민한테 막 명언들 많잖아요.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들이 유튜브에서 좀 가끔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조금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제가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 어렸을 때요. 저 어렸을 때 마당에 가면요. 여러분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그 이 지하수를 뽑아내는 이 뭐라 그러죠? 예, 지하수 뽑아내는 펌프 이거 있잖아요. 요게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옆에 이렇게 대야가 있는데 대야에서 바가지를 한 물 딱 떠다가 위에다 딱 넣고요. 마중물이라고 하죠. 이 물을 넣어야 돼요. 넣고 나서 이거를 막 위아래로 막 흔들면 여기서 지하수가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꽁꽁꽁꽁 싸매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일부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뭘 투자하셔라? 시간을 투자하시란 말이에요. 공부하는 시간. 그러면 수익이라고 하는 아주 멋지고 시원한 물이 콸콸콸콸콸 1년 365일 나올 것이다. 그 공부하는 곳이 바로 노란톡방입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많이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휴대폰 준비하시고 우리 아나운서분께서 안내하시는 대로 따라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매니저와 함께 공부하실 분, 그리고 핫테마에서 살펴본 PMT, 오픈헤지 테크놀로지, 매매 방법과 공략법이 궁금하신 분,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방법으로 열어드릴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 인식입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얼른 찾으셔서요, 카메라 어플을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메라 화면으로 이쪽 네모난 QR코드 있는 부분을 촬영하듯이 인식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잘 가져다 대신 인식이 될 건데요. 스캔이 완료되면 노란톡방 입장하는 링크가 휴대폰 화면에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그 링크 손가락으로 클릭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7788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팅방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를 입력하라라고 비밀번호 입력창이 뜰 겁니다. 거기에 숫자 네 자리로 7788 잘 확인하셔서 입력하시면 바로 노란톡방 입장이 되고요. 여러 번 틀리시면 24시간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똑똑히 기억하셨다가 잘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R코드가 조금 어려우시면요. 문자 메시지로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 번호로 먼저 한 통 보내주세요. 이정혁이라고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링크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방으로 입장하는 링크니까요. 샵 3772번으로 이정혁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이때도 참여 코드 7788 잊지 말고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시황과 핫테마 살펴봤으니까요. 이제는 내올매매 기법 강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전문가님이 매수에만 신경 쓰지 말고 매도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화된 이야기도 오늘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오전에 조금 상승하는 척 하다가 지금 조금씩 빠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하게 공부하신 분들과 하지 않은 분들이 나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가 노란톡방에서 매매를 진행했던 더 코디, 그죠? 매수가 대비 30% 찍었어요. 뷰노 80% 찍었습니다. 매수한 지 두 달 됐습니까? 세 달 됐습니까?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하세요라고 언급을 드렸고요. 대응을 하셨던 분들은 분명하게 매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빠졌죠? 뭐 어떤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추격의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초심자분들은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5%, 7%, 10%에다가 자동으로 절반 내가 매수한 비중의 절반은 자동 매도를 반드시 설정을 해 두셔라. 그러면 수익을 냈다가 다시 한번 꼬리를 달고 내려왔을 때 추격의 자리가 만들어지고요. 이 자리에서 다시금 매도한 만큼을 다시 추격을 하게 되면 수익을 한번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브릿지텍 기억나시죠? 브릿지텍 방송에서도 언급드렸었어요. 그리고
이름 비슷하죠. V 원택도 오늘 오전에 우리가 그렇게 수익으로 볼 수 있었던 종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매도하는 타이밍을 자꾸 친구가 사라고 하니까 사기는 샀어. 매도하는 타이밍을 모르시겠다?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하시면 들고 가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본인이 어떠한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단기적인 성향인지 장기적인 성향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매수했는데 오늘 날아가기를 바래요?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빨리 이렇게 결정나는 거 원하시는 분들은요. 가서 마진 거래하세요. 백스 마진. 뭐예요? 조금 빠지더라도 내가 나만의 기준을 잡고 매매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기다려주실 줄도 아셔야 돼요. 음악에서요, 여러분.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악보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 쉼표 있죠. 쉼표도 음악이라고 합니다. 주식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네. 잠시 좀 쉬어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기적인 성향인지 장기적인 성향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요. 노란톡방에서는 장기적으로 들고 갈 종목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단기 및 단타 종목까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 종목들 함께 공부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어요. 해서 초심자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 그렇죠.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하시고 이제 중급 정도로 딱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어놓고 지지선 위로 3호가, 밑으로 3호가, 분할로 매도 설정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장기적으로 가져간다. 내가 좀 길게 들고 가겠다. 차트 길게 열어놓으시고 연봉 키고서 연봉에서 전고점 3개 기준 잡고 월봉에서 4개, 주봉에선 8개 기준 잡고 대응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기준들을 잡아 놓으셔야지 장기적인 포트, 단기적인 포트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5% 올라가면 아이고야 다 매도하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시기를 바란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식은요, 여러분 학습이 병행이 되어야지만 수익을 길게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의지만 가지고 노란톡방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렸죠. 노란톡방에서 난리 났어요. 와, 멋지다고 우리 매니저님. 왜 그러냐면 어제 제가 방송 규정상 그 캡처 화면을 못 가지고 왔는데 자, 내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을 골라서 보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게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어제 다 보여드렸죠. 뭐냐 그러면 노란톡방에다가 영상을 딱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못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응. 막 글이 막 이만큼이 되니까. 그래서 요 게시판별로 뭐 이평선은 무엇이냐, 거래량은 무엇이냐, 오늘의 히든 종목 해가지고 들어가서 보실 수 있게끔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께만 그 링크 전달해 드립니다. 들어오셔서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자, 해서 의지만 가지고 오시기 바래요. 네, 제가 손절 다 했고요. 네, 해봤고요. 막 망절도 해보고요. 다 해봤어요. 수강료 제가 다 납부했으니까 공부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해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어디로 오시면 된다?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오전에도 우리 노란톡방에서 한 종목 진입했죠. 저 방송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께 언급드리고 왔어요. 그 종목 아마 담아놓으셨을 겁니다. 매수가 얼마였어요? 3만 300원이었습니다. 맞죠? 종목명은 말씀 안 드릴게요. 자, 궁금하신 분들 빨리 노란톡방으로 오세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언급드린 금액대 이하로 분할로 지뢰를 설치해야 된다. 뭐예요? 하나는 걸려요. 하나는 걸린다. 이렇게 지뢰 설치를 딱 해놓으시면 주가가요. 저기 있다가 두두두두두두 체결되고 나서 올라가는 이 경우의 수가 정말 많아요. 왜? 캔들의 97%는 뭘 달고 있다? 꼬리를 달고 있다. 그 꼬리를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할로 매수 설정을 딱 걸어놓으시면 지뢰 설치를 막 하는 거죠. 체결이 돼요. 여기는 체결이 안 된 거죠. 이건 체결가죠. 체결이 되자마자 단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매도 설정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매도가 됐다. 매도한 물량 다시 평균가 이하에다가 다다다다 또 걸어놓고. 이게 단타예요. 재밌게 하시는 거죠. 왜 스트레스 받아가시면서 하세요. 하나는 걸려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대기 매수로 잡는 매매 습관을 꼭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노란톡방에서 수익을 낸 종목들, 우리 복귀 영상도 제가 올려드리죠. 그죠? 자, 보시면 어떤 것을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냐. 자, 매니저,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해줘. 라고 질문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서
총 거래량의 유통 거래량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총 주식 수에서 대주주 물량을 다 빼버리고 현재 시장에서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식수, 그게 바로 유통 주식수입니다. 요거를 체크하세요. 이 유통 주식수에서 몇 프로가 터졌을 때 나는 기준을 잡을 것이다. 이거는요, 여러분, 경험에서 나오지 않으면 데이터가 쌓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거래량을 체크를 해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제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자, 뭐예요? 제 차트에는 이렇게 유통수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굳이 안 찾아봐도 돼. 그냥 차트 딱 열면 얘 얼마짜리야? 딱 보고 거래량 체크 딱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차트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은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하는 탭이 생겨요. 거 클릭. 클릭하면 자, 표시할 지표를 선택하세요. 유통 주식수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서 요 화살표를 딱 누르시면 얘가 요로 싹 들어와요. 그리고 적용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제 여러분들 차트에도 유통 주식수가 표현이 된다.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 레벨이 틀려지는 거예요. 친구가 야, 이거 야, 너만 알려줄게. 만 원짜리인데 5만 원 간대. A라고 하는 종목 사. 알겠지? 이거 꼭 사놔.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셔야 돼요? 야, 그거 유통 주식수가 얼마야? 몇 개야? 어떻게 돼?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겁니다. 요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해 놓으시고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매수했어요. 그런데 맨날 그냥 아유, 요즘에는 바이크 오토바이 그 배달하시는 분들 막 이거 주식판 이거 보면서 막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위험해요. 그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보고 있는다라고 해서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자동 매도를 설정해 놓으세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요, 안 열어봐요. 예, 팔렸을 때나 열어보지. 뭐예요? 키움증권 기준 0624 창을 여시면 자동 매도할 수 있는 스탑로스 기능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잖아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하나 딱 클릭하셔가지고 요 종목을 나는 이익 실현을 하겠다. 몇 프로 또는 얼마 내가 설정이 가능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매도 수량을 딱 설정해 놓고 나서 조건 추가 딱 해놓으시잖아요. 며칠 동안 여기 나와 있죠. 90일 동안. 90일 동안 내가 뭐 어디를 가시던 회의를 하시던 자동차 운전을 하시던 뭘 하시던 알아서 주가가 내가 설정해 놓은 곳에 딱 도달을 하면 매도 주문이 들어가요. 여러분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렇게 매매하셔야지. 내가 보면서 매도해야지. 안 돼요, 여러분. 예.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조건 걸어 놓으셔라. 자, 그러면 휴대폰에서도 가능합니다. 휴대폰의 주문 탭을 딱 누르시면요. 상단에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딱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딱 클릭해가지고 얼마에 매도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주문을 넣게 되면은 얘가 감시를 싹 해요. 예. 15건 감시 중이죠? 이렇게 방송하는데 제가 매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알아서 올라가면 드라락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활용하셔라. 아시겠죠? 꼭 활용하시기를 바라요. 자, 제가 어제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추석 연휴 이후에 오프라인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방송에서요, 여러분, 이거 50분, 이거 1시간 너무 짧아요. 예, 제가 첫 방송할 때에는, 아유, 50분을 어떻게 해? 이랬는데, 짧아. 그래서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특급 강의, 오시게 되면 차트 설정서부터 쫙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 톡방에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만 모시고 합니다. 각 지방별로 다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노란 톡방에 오시게 되면 공부하시다가 추석 이후에 일정에 맞게끔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죠. 지난번에는 우리 홍대에서 진행했었죠. 홍대에서.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지역별로 제가 좀 갈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공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서부터 노란 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기술이라면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도 자동 매도의 중요성 말씀해 주셨고 MTS로 다루는 법도 알려주셨으니까요. 주린이 여러분들 따라오시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더 많은 강의 내용과 영상 강의도 함께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QR코드 다시 한번 띄워드립니다. 이 QR코드를 인식시키셔서 7788 설정되어 있는 참여 코드 누르고 입장하시면 무료 입장 얼마든지 되고요.
또 QR코드가 나는 다루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통신비용 100원은 따로 청구가 될 겁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번호고요. 샵 3772번으로 이정혁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바로 발송해드립니다. 몇 초 만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한 1분에서 3분 정도 조금만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가 몇 분 안에 도착이 할 테니까 거기에 링크를 클릭하신 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익명으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방이니까요.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차트 매니저에게 직접 또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집중하실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쉽고 직관적인 내올매매 기법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다시 한번 강의 이어가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같이 함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말 매번 강조하고 강조하고 예.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요거 네 가지만 기억해 놓으세요. 이, 거, 추, 매. 요 기준만 잡아 놓으시잖아요.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승률이요. 최소한 0.5는 올라갈 거예요. 1.5배 이상은 올라갈 겁니다. 이거요. 정말 중요해요. 예, 저도 맨 처음에는 무시했었어요. 아이 뭐 이평선이 뭐 다 그게 그거지 뭐. 아이 거래량 뭐 그게 그거지. 아이 뭐 추세 가지고 매매. 예, 저도 이랬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놓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예요? 중급자로 가면 갈수록 분할 매수와 그렇죠. 분할로 매도하는 방법. 이 매수하는 방법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매도하는 방법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내 평단에 다시금 왔을 때 추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물량을 다 던지고 종료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식은 뭐라고요, 여러분?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무슨 영역이에요? 대응의 영역이에요. 올라갈 때 어떻게 하느냐, 내려갈 때 어떻게 하느냐. 내려갔을 때에는 물타기를 몇 프로에 해야 되는지. 올라갔을 때 불타기죠. 불태우기는 몇 프로에 해야 되는지. 이러한 기준을 잡아놓고 매매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가실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여러분 그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목 추천해 주실 때 매매 패턴 어디에서 알려줍니까? 안 알려줘요. 자기 밥그릇인데 안 알려줍니다. 그분들도 그거를 다 공부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뭐예요? 이 내올매매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다. 아들한테만. 네. 아까 이거 펌프 얘기했더니 야, 제 차트 매니저 제가 몇 살일까?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고 딸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하단에 침수 구간이 생긴다. 조정의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물이 차는 구간이 생겨요. 이 물이 차게 되면 산소통이 떨어지게 되면요.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것 추매를 적용을 딱 하고 나서 이러한 종목들을 찾아내시면 예,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딱 매수를 해놓으시면 상단에 화살표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 화살표는 바로 전량다 매도하지 마세요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 내 비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화살표가 보이면 무조건 분할 매도 또는 조금 홀딩해놓고 두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초심자분들은 어떻게 한다? 5%, 7%, 10%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의 절반을 나누어서 매도 설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매를 해서 수익낸 종목들이에요. DY 파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 추매, 이거 추매 갔다가 여기다 딱 대입을 땅 시키니까 어때요? 오케이, 저점 확인됐고 현재 이평선 확인됐고 그죠? 그 고점 확인됐어요. 오케이, 추세 한번 싹 그어보는 거예요.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제 물찬 자리를 찾아야 돼요. 뭐예요? 자,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이거죠. 자, 그러면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석경 AT. 아, 석경 AT 우리 예, 멋지게 수익낸 종목이죠. 자, 보시면 이때도 우리가 한번 수익을 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도 나오고 있다. 뭐예요? 이거 춤에 갔다가 땅땅땅땅 했더니 이평선, 그죠? 추세선,
거래량 다 매집 기간까지 확인했어요. 유통 주식수 딱 확인했죠. 어머. 얘 뭐야. 자, 그리고 나서 얘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점 확인됐어요. 저점 라인 이렇게 그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혼자 물 차 있어요. 혼자. 혼자 물 찬 자리에서 매수한다, 안 한다?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나와의 약속이에요. 타협하지 마세요. 종목과 타협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시에 물찬 자리만 찾아내시면 된다. 거래량 체크하시고 추세 확인하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종목도 하나 볼게요. 콤텍 시스템. 아, 예. 요 종목이요, 여러분. 지금 자리도 괜찮죠? 쌍바닥권 쌍 만들어가고 있어요. 매력적인 종목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네올 자리로 한번 잡아보겠다. 자, 고점 확인했고요. 자, 거래량 체크하시고 중간에서 거래량 터졌죠? 중요 라인에다가 이평선 쫙 그었어요. 지지선과 저항선 싹 그었어요. 오면, 야, 이제 나오겠다. 차트 매니저랑 공부한 거 나오겠다. 째려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때요? 여기는 혼자 아무리 찼으니까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리 이쁘지만 안 하는 거예요. 네올 매매를 할 때에는. 어디예요? 위의 칸과 아래 칸,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하시는 거고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뷰노 마찬가지였고 더코디 마찬가지였어요. 더코디 30%, 뷰노 80% 수익 중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직관적으로 매매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게요. 피델릭스. 자, 우리는요, 여러분, 어떤 종목들을 째려보냐면 상승했다가 빠지는 종목들 가운데 눌리는 종목을 매수라는 게 네올 매매예요. 유통 주식수 확인하셨죠? 거래량 확인하셨죠? 추세 한번 그어보세요. 직접 한번 다 그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뭘 찾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추매를 딱 갖다가 놨더니 이거 추매 갖다가 딱 대입을 했더니 어머 뭐야. 여기 혼자 물 찼어요.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기 혼자 물 찼어요. 안 해요. 그죠? 위에 칸과 아래 칸 물이 차기 시작해요. 그럼 그대로 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부한 대로 분할로 매수를 따다다다다다다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매수가 되고 어머 안 날아가네. 안 가네. 네, 화살표가 딱 떴어요. 기다리세요. 화살표 뜨면 뭐라고요? 홀딩하는 거예요. 홀딩. 자, 5%, 7%, 10% 수익 내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요, 여러분, 책에서 나온다고요? 안 나옵니다. 이 수치 찾아내고 이 보조지표에 적용되는 종목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절을 했는지 아세요? 저녁에요, 여러분. 술 먹다가 지쳐갖고 쓰러져 잔 적도 있습니다. 네, 속이 너무 상해갖고. 안 맞으니까. 뭔가를 좀 찾아내고 싶은데. 그래서 찾아낸 수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마지막 딱 한 종목이에요. 첼시스. 첼시스는 실제로 우리가 또 노란톡방에서 매매를 한 종목이죠. 멋지게 수익 냈어요. 자, 보세요. 고점, 저점, 거래량. 그죠? 눌려요. 거래량 체크했죠? 유통주식수하고 다. 어머. 이 자리에서 거래가 나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일단 빼놓고, 왜 진입을 했느냐? 고점, 저점, 이평선 확인했죠? 이격도까지도 얘는 적용이 됐던 종목이죠. 이격도 우리 공부했죠. 21선, 61선. 그죠? 이격까지도 적용이 된 종목. 오케이. 우리 이거는 한번 대응해 보자고요.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위에 칸에 혼자 딱 물이 차. 안 돼. 위에 칸과 아래 칸. 여기에서 매수. 여기는 혼자 물 찼으니까 신규 안 됩니다. 네,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한 거예요. 왜? 이전에 들어갔던 분들이 있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홀딩해서 오래오래 묶어놨더니 간 거예요. 6개월 됐나요? 1년 됐나요? 아니에요. 네. 오늘 더 코디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공부하시잖아요? 혼자서 종목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국가고시가 아니에요. 부리지택 그리고 부이원택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종목을 찾아서 매매하시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단하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장기술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해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노란 톡방에 오시게 되면요. 자, 실시간 브리핑. 우리 김사부님이 계속해갖고 여러분들 막 자료 보내드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매매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포털 사이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카페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퇴근하셔가지고 주무시기 전에 클릭해서 보실 수 있게끔 무료로 제공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오프라인 학습을 좀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실제로 좀 만나 뵙고, 우리 지난번에 홍대에서 오프라인 했을 때에는 뒤풀이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하도록 하죠. 그죠? 하면서 같이 이야기들도 좀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여러분 히든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의 마지막 노란 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고 조금 느긋하게 한번 매매에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 톡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혁 전문가의 오늘 강의 방송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더 많은 강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에서 얻어보실 수 있고요. 또 곧 개설될 인터넷 카페 정보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QR코드와 문자 메시지 알려드려요. QR코드 지금 화면 오른쪽 하단, 오른쪽 아래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네모난 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나타나는 노란색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방이니까요. 얼른 들어와 보시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7788 잊지 말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시면 통신 비용 100원이 부과됩니다. 샵 3772번으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보내실 때 내용에 이정혁이라는 세 글자를 반드시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보내주세요. 이런 문자로는 저희가 인식을 할 수가 없고요. 전문가님 이름 이정혁 이 세 글자가 들어가도록 또박또박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링크 타고 들어오실 때는 7788이라고 참여 코드 입력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제 히든 종목을 소개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장도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침에 그래도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나 싶었다가 지금 완연하게 약세장으로 돌아섰거든요. 이렇게 전문가들 예측대로 9월장 횡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장에서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늘도 히든 종목 열심히 발굴해 오셨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집중해 볼게요. 이정혁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추석이 되면은 여러분들도 걱정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뭐예요? 그래요. 우리 아이들 막 용돈도 줘야 되고 친척들 만나면요. 일명 떡값이라고 하죠. 자, 세력들도 그 떡값을 만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추석을 앞두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죠. 네. 추석을 앞두고요. 일시적으로 급등을 한번 시킵니다. 하면서 수익금을 챙겨가요. 떡값 만드는 종목들이에요. 그러한 종목들이 있어요.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살포시 들어가서 이번 추석 때 쓸 비용들 좀 만들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바로 MK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후공정품 제조업체인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현재 수급 상황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영상에서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만 보고서 매매를 할 때에는 안 돼요. 참고를 하는 거예요, 참고. 수급만 보고서 매매했을 때, 아니, 그러면 무조건 예를 들어서 외인들만 들어오는 종목만 사면 다 수익 나게요? 아니에요. 참고만 하셔라.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 종목들은요, 반드시 이슈가 나오기 전에 자리 깔고 앉아 있어야 돼요. 뉴스가 나오는 순간 늦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좋은 호재거리가 있고 막 상승할 때 그때 따라 들어가면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미리미리 자리를 깔고 들어가서 앉아 있어야 된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여러분. 너무너무 수상한 흐름들이에요. 우리 저와 함께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고점에 안 따라 들어가요. 매매 안 합니다. 예. 아니, 남들이 여기서 산 거를 내가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요? 안 사면 그만이잖아요. 맞죠? 종목은 많으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빠졌어요. 여기, 이런데 들어가신 분들께는 정말로 죄송하지만, 예, 우리는 이제부터 관심을 갖겠다. 고점 라인에서 충분하게 저점을 찍었고, 저점에서 다시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추세의 전환이 나타났다. 그러면 여기에 누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슈퍼맨. 슈퍼맨이 딱 나타나서 야, 더 이상 빠지면 안 돼 라고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개인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못해요.
절대로 개인이 못 만들어냅니다. 뭐예요? 이 아래로 빠지던 추세를 반등으로 반대로 추세의 전환을 시켜놓는 이 변곡점이 발생을 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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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한 대로 어머 얘 유통수 얼마야? 어머 여기서 터진 거래량 얼마야? 어머 얘네들 왜 이래? 이 자리에서 왜 누가 가져간 거야? 어 나온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그렇기 때문에 수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우상향으로 틀어놓은 이 추세 라인에서도 지금 어때요? 저점을 지켜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확대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자 아래에서 저점과 저점과 저점을 이어주는 자리를 봤더니 이렇게 한 번씩 눌러준 자리가 있죠. 뭐예요? 캔들의 98%는 뭐가 있다? 꼬리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요 여러분 이렇게 꼬리들을 내려주면서 한 번씩 눌러주는 적이 있는데 나오는 물량들이 많지가 않아요. 어? 야 너 이상한데? 수상한데? 그리고 나서 추세를 맞으면은 저항으로 추세를 맞으면은 저항으로 맞으면은 저항으로 맞으면은 저항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아 너희들 이 추세 라인을 돌파를 한번 시도를 하겠구나. 왜? 이 추세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떠한 패턴이 나오냐면요 여러분 올라갔다가 이 추세를 딱 바꾸서 상승하는 요 자리 요러한 자리를 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상승이 나왔을 때는 한 템포가 늦기 때문에 무슨 자리요? 내울 자리를 보자 이거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최근 들어서 세 번의 매수 포인트 자리가 나왔다. 한 번 자리가 잡힌 네올은요 그 뒤에도 자리가 또 잡혀요. 지금 네올 자리로 잡혀 있는 자리에서 지금 현재 주가까지의 괴리가 크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할로 공부했잖아요. 지뢰 설치하는 거 그죠? 공부한 거 갖다가 다 대응해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오전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노란톡방에서 제가 오늘 저녁에 또 마찬가지로 대응 전략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우리 한번 대응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멋진 종목으로 한번 우리 가지고 가면서 올해 뭐 멋지게 한번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하게 이렇게 이평을 잘 만들어 놓고 이평상에서 지지를 잘 받아가고 있다. 공략해봐야 되겠죠? 해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 노란톡방에서 함께 매매 공부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NK전자 반도체 섹터의 순환매가 기대가 되는 섹터고요. 2차전지 실리콘 응급제 사업도 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100% 재생 원재료 와이어를 인증받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로스 테크놀로지예요. 오로스 테크놀로지고요. 바로 차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찬가지죠.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신기하죠? 얘네들 왜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갈까요? 무언가를 그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거래량 터진 위치 똑같죠? 하락하면서 상승 추세로 다시 한번 단기 변곡점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길게 보았더니 어때요? 추세 라인을 마찬가지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다. 똑같죠, 여러분? 왜 이렇게 신기할까요? 얘네들이요, 상승 나오면 같이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통수 확인하시고 거래량 확인하시고 함께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종목 바로 오로스 테크놀로지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대응 전략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라인 우리 설정해 놓고요. 밑에서 원, 투 바닥 지금 쌍바닥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거래량이 점차점차 많이 실리지가 않고 있죠.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거기에다가요. 요거 중요한데요 여러분. 월봉이에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데 실적을 보세요. 적자였던 기업이 이번 컨센이 흑자로 전환이 됩니다.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면요. 이것만한 호재가 없어요. 아시겠죠? 공략해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MBM 섹터의 수혜 섹터이고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응집 구간에 진입을 했다. 그리고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의 컨센을 발표를 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두 종목 주셨습니다. 정확히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 언제인가는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정혁 차트 매니저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뵐게요.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